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여성들이 수년간 자활시설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가 다름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의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한 지 엿새 만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성매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수의 모 자활센터를 찾은 여성들. 성매매 사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센터장 A씨의 말에 여성들은 센터에 딸린 식음료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손찌검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야, 너 왜 안 나왔어? 근데 갑자기 딱 보더니 뺨을 밀치듯이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저 말고도 그냥 평소에도 등 같은 데랑 머리 같은 데랑 자주 그러시고 언니들한테도 어떤 동생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는데 그 동생한테 무슨 술같이 화장을 했냐고 머리를 탁 치시면서 뿐만 아니라 A씨가 식음료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들이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걸 드러내는가 하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보면 여기 성매매 피해 없어. 여기 그런 언니들 지원해주는 곳이야. 이러면서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여기 이런 데 항상 그러셨어요. 여성이 근무를 하는 식음업장에서 성매매 업주와 마주쳤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업주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근데 난 그럴 땐 그럼 숨으면 되지. 왜 그냥 상관없다. 한편 A씨는 피해 여성들과 다소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언이나 폭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안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직접 인터뷰에 응할 수는 없다는 입장. 하지만 적지 않은 보호 여성들이 일관적으로 반인권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당국의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시급합니다. 해당 시설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로부터 매해 4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달 섬진강댐 방류로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전히 막막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앙상한 하우스뼈대 사이로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나마 매달린 배 역시 강모래들이 잔뜩 끼어 판매할 엄두도 못 냅니다. 지난달 초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들의 한 해 농사는 이처럼 물거품이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이런 거 처음입니다. 처음. 이 밭에 모래 들어온 거고 이 배가 못 다는 거는 생긴 처음으로죠. 주민들은 섬진강 댐의 방류량을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맞물려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탓에 강 인근의 농작물과 주택 등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 정치권에서도 이번 상황을 인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때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말 피해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위가 꾸려지는 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좀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칫 감사 결과가 올해를 넘길 경우 현실적인 배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조사 대신 수자원공사가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뚜렷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기간 발생한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피해액만 3천여억 원. 피해 발생 한 달여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현장에선 기대보다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한편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용당댐, 섬진강댐, 합천댐 수해 피해배상 범대책위는 어제 출범식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피해를 유발한 환경부가 이번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경부의 댐별 지역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어느 해보다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늦었던 데다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해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수가 필수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뜨거워지는 열기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습 분위기를 잡아가기 쉽지 않은 데다 재수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도 못하고 재수생들에 비해서 저희 학습 능률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능이 걱정이 많이 돼요.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수능 응시자 가운데 재수생의 비율은 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험생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재수생의 비율은 어느 해보다 높은 재수생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수생들은 마지막에 수능까지 분명히 갈 학생들이고 재수를 하는 목적 자체가 기존에 그 공부를 나름대로 좀 잘했었던 학생들. 특히 수능시험 접수자 가운데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고3 상당수가 실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수생 강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응시자가 줄어든 만큼 등급 컷은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해 입시에서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상위 대학의 경쟁률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그 자연계에서는 의과대, 치과대, 치과대 여기는 경쟁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합격선들이 이 촘촘한 상태에서 고3 수험생을 괴롭혔던 코로나19에 재수생 강세까지 예상되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재수가 필수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특수장비를 동원해 사기 도박을 벌여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주도한 이 도박판의 피해 금액만 모두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 피해자 중엔 공무원들도 끼어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 한 지역신문의 장흥 주재 기자인 50대 남성은 매달 이곳에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 넘게 열린 도박판에는 매번 거액의 판돈이 걸렸고 후배들이 데려온 지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는 애들이 게임하다 보면 지기들끼리 가끔 막 싸움하고 성질내고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약속으로는 의심돼 그랬죠. 하지만 결국 돈을 따는 사람은 도박판을 연 기자와 공범인 후배들. 중국산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수 장비가 설치된 화투패와 스마트폰만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아주 작은 칩이 내장된 특수 화투를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비추면 귀에 있는 소형 이어폰을 통해 상대패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핸드폰은 4개를 써왔고 길을 전송되면 그걸로 차를 알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명. 피해 금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사기 도박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 가운데는 전남도 교육청 등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뒤늦게 사기 도박에 속은 것을 알게 된 공무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 기자는 교육청에 찾아가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수많은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어떤 중에 저희들이 내사에 착수하던 중 그 피해자들로부터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어 검찰은 사기 도박을 주도한 기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순천의 장례식장을 다녀가면서 지역이 한때 초긴장 상태에 빠진 가운데 순천시가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부산 60대 확진자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머문 순천 장례식장 관련 접촉자 179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장례식장에 3일간 머문 60대 부산 확진자와 자가격리 사실을 순천시에 통보하지 않은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 간 구상권이 청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세계 30개국 7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21년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로 여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진남 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 20개국에 대회 중계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호루과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가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 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측은 측정치 오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10배 초과하는 암모니아가 배출된 사실을 확인해 4천만 원의 부과금을 통보했습니다.